사랑하는 까닭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문제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이런 부정적인 것도 그저 부정적인 것세 가지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저 이 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좀 시간을 줘야 와서 뭐랄까. 수미상관의 구조로 그저 주제를 강조한다? 저런 건 아니죠. 수미상관 없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면, 그지? 수미상관인데 똑같진 않잖아요.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가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수미상관은 아니고요. 뭐, 비읍니다의 경호체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일한 구조를, 각 연이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동일한 구조.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말하는 이의 고백적인 어조예요. 그죠? 약간 경건한 어조죠.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런 대조를 통해서 말하는 이에 대한 시적 대상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틀린 것은 골라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배웠단 말이야. 작품 자체만, 그지? 보는 거랑 작품 외부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봤어요. 최소한 작품 내부냐, 작품 자체냐, 작품 외부냐, 이런 거를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할 때,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활용해서 주체적으로 해석한다. 널리 알려진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해석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그죠? 근거가, 그지? 주장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죠. 독자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해석과 다른 해석도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판단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자, 이걸 볼게요.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용해야 돼요. 이시 말하는 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자, 2연에서는 뭐예요? 2연에서는 나의 슬픔도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죠? 나의 내가 당신을 뭐 하는 것은 뭐예요? 눈물.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 눈물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그죠? 슬픔이에요. 또 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3년. 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늙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내 백발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세모짜리가 다 부정적인 모습이야.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겠죠.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죠. 진정한 사랑은 그죠? 답은 4번이라고 봅시다. 이 시에 대해 보기와 같은 관점.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에 어느새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그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보면
읽는 사람이 변한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작가 현실 아니라 독자. 이게 요거일 거야. 이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과 효용성에 중점을 두는 거야. 이 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래요. 나의 백발과 눈물, 그리고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감동적. 아, 독자들에게 감동 먹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 이거 한번 풀었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일형, 사랑받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독자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랑 관련 있는 거예요. 보기의 작품은 보기 위 요거는 그래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1하고 5는 작품 자체였대요. 요건 작품, 그죠? 작품 자체였어요. 그리고 2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초점을 둔 거야. 일제강점기라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돼? 4번 다 배우나? 3은 작가. 이건 작가. 여기 있었던 거. 작가랑 작품 자체인지, 작가인지. 여기서 현실, 시대적 배경 같은 거잖아요, 현실은. 그지? 시대적 배경. 이것은 시대적 배경. 기억 볼게요. 기억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때 빈칸에 들어가야 하나. 기억이 뭐니? 내가 당신. 당신이요. 이거. 이 시에서 당신을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승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좀 싫어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말을 해요. 부처라고 합시다. 부처님. 그럼 보겠어요. 조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국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알았죠? 알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해 한용운님이에요. 알았죠? 대빵 중요하신 분이에요. 알았죠? 응? 그냥 다른 일반적인 시보다도 이분은 그죠? 독립운동가 하면서 그죠? 이렇게 문학도 하시고 그죠? 또 게다가 불교계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거지. 또 작품도 많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풀어줬고, 이것도 풀어줍니다. 10페이지 갑니다. 대단하지요? 자, 우리 사랑하는 까닭, 꽃신. 국어의 어문. 이것은 선택학습이네요.
비가 오면 앞에 있죠? 비가 오면. 자, 그다음에 하나는 돌다리예요, 돌다리. 그죠? 밑에 있는 건 돌다리 시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가에 대한 해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 있고 아 소리치는 나무 있고 비가 오면 이파리마다 빗방울 튕기는 나무가 있고 그죠? 비가 오면 무슨 나무 있고 무슨 나무 있고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만은 사람도 있대요. 뭐 여기 이 진한 것만 보면 뭐 온몸을 흔드는 나무 소리치는 나무 빗방울을 튕기는 나무 젖은 나무 튕기거나 젖은 그죠? 매처럼 맞는 나무, 죄를 씻는 나무,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나와요. 가에 대한 해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죠? 더 감각적이고 어때요? 생생하죠? 나무가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지? 생생해요. 무슨 나무가 있고를 반복해요. 나무가 있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온율이 느껴지죠? 그죠? 그죠? 온율도 느껴지고 강조가 돼요. 떠올라요, 뭔가가. 계속 강조하잖아. 세뇌하잖아. 그죠? 응? 떠올라요.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쓰다니, 시인은 독특한 감수성도 가지고 관찰력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소리 같진 않아요.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래요. 이제는 피하지만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 봐야 되겠어요. 준비 없이 비를 맞는 나무와 달리 우산으로 비를 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작가의 이런 의도겠니? 그치? 그죠? 그건 절대 아니겠죠. 답은 5번이에요. 이 시는 맨몸으로 비를 맞는 나무와 피하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그죠? 배워야 할 점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맞죠? 나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근거. 아버지와 창설부의 상반된 가치관.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뭐가 좋을까요? 지금 아들놈의 새끼는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중시하죠? 그죠? 아버지는 어때요? 본래적 가치, 그 다음에 전통의 중요성을 깨달아게 해줘요. 아버지야. 그죠? 4번이 좋겠어요. 어문규범. 자, 우리 어문규범도 어딨었어? 우리 두 번째 국어의 어문규범 나오고 그 다음에 또이 선택학습에도 조금 있었어요. 알맞게 표기된 것은 보도록 할게요. 깜빡 잊고 뭐를 안 했다, 안. 더 이상 그를 만나서는 안 돼. 숙제를 안 했다. 하나하나 다 찾아볼게요. 숙제를 안 했다. 일단은 뭐예요? 안 했다. 니은 들어갑니다. 안 보였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하, 아니, 그가 보이지 아니하의 준말이에요. 안 왔다 이럴 때 하는 거고, 안 보인다 라고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 했다. 알았죠? 안 했다는 이렇게 하는 게안 보였다. 그지? 더 이상 그를 만나서는 안 돼. 맞는 거 같죠? 그지? 맞죠? 맞잖아. 답은 2번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에서 많이 했던 거야. 할게. 그렇게 할게 아니고 할게. 알았죠? 말할 걸 아니고 그저 할게. 리을 걸 리을 새. 그지? 예사 소리로 적을 거야. 어떻게 할게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아는 대로 사실을 말해. 아는 띄고 대로. 알았죠? 법대로는 뭐예요? 조사로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의전명사래요. 조사가 아니야. 응? 알겠죠? 응? 법대로.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서 쓰고, 그죠? 의전명사로 쓸 때는 띄어 쓰고, 아는 대로 법대로, 아는 대로 법대로. 이 정도면 외웁시다. 어렵다. 자, 아는 대로도 봤고요. 그죠? 아는 대로도 봤어요. 얘는 맞았어요. 얘가 아니었어. 우리는 친구로서 할 말을 했다. 뭐가 틀렸을까요? 친구로서, 의사로서. 그죠?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요. 그죠? 누구로서? 콩으로서 메주를 쓴다. 이거는 그저 재료예요, 재료. 그죠? 뭐뭐로서, 그죠? 재료할 때는 썬데요. 친구로서, 의사로서는, 그지? 노서, 알았지? 노서. 우리 친구들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거, 이, 어디? 이 선택 창의 활동에 있는, 잘해. 응? 문제로 많이 만들 수 있어. 최소한 여기 있는 예문만이라도 잘, 그지? 해자. 처음 보는 느낌으로 시험장에 임하시면요. 시험 범위도 조금인데요. 아주 큰일 납니다. 국어 틀리기 시작하면요. 국어는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 안 나와. 응? 자기 생각대로 쓰면 다 틀려. 알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죠? 요거를 보면은, 요 단어들을, 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또 여기 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잘 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아,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 이 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진정한 사랑, 같은 구조로 반복해서 운율, 대조적인 시어 이딴 거,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다양한 심상?
시각적, 청각적, 뭐 촉각적, 공간각적 막 이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심상까지는. 그죠? 뭐 청각 있나? 소리? 촉각 있나? 뭐 백발 뭐 이런 거 보이는 것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자, 볼게요. 이 시에는 시각적 심상만 나타난다. 알겠죠? 말하는 이는 나야. 내가 누구? 말하는 이는 내야. 그죠?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대조되어 이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것들이 세 개가. 그지? 자, 답은 5번이었어요. 다양한 심상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인데요. 틀린 것은 뭐냐? 우리 이거 작품 감상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작품 자체. 그죠?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다. 작품 자체냐, 작가냐, 시대적 배경이냐, 독자냐. 그죠?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저거 나오겠죠? 이런 거꼭 나오겠죠? 뭐 일단은 뭐 자신의 뭐 총동원하면 재밌겠죠? 뭐지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해석 비교해보면 좋을 거고요. 그죠? 아까 이거 맞는 거였어.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라 그랬죠? 이거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야. 해석을 박힐 때는 근거도 하면 좋죠? 타고 오버이네. 뭔지 몰라도. 그지? 감상할 때 작품 외적 요소가 개입, 외적 요소 많이 배웠잖아. 그지?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 타고 5번이에요.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작가랑, 그죠? 현실도 중요한다라고 그랬죠? 시대적 배경, 그죠? 그 다음에 독자득. 요게, 요건 작품 자체고요. 한 요거 세 가지는 작품 외적 요소도 작품 감상에 활용하면 좋아요. 알았죠? 이거 배우는 거야. 답은 5번이에요. 그죠? 내가 당신을, 체념했어? 이런 거 전혀 없지, 그지? 체념 절대 안 해요. 확신에 찬 어조로 하죠? 확신에 찼잖아. 다 보면, 그지? 확신에 찼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에 확신을 지닌 말하는 이의 단호한 태도가 나타났어요. 그죠? 확신에 찬 어조예요. 어떻게? 확신에 찬 어조. 요거 주관식으로 나 요거 쓰라고 해야겠다. 이 시는 어떤 어조로 해야 낭송해야 되나요? 재밌겠죠? 그럼 채점하기 좀 짜증날 거야. 이상한 소리 많이 할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출제 잘안 하는데 오만 헛소리가 다 나와서 그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 시에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한 사람은 이 시에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해? 다 사랑하잖아. 그지? 부정적인 것까지 사랑하잖아. 그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누구냐? 그게. 강아지를 소중히 여긴대, 친구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고, 나의 기쁨을 함께 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 개새끼에 대한 사랑? 그냥 잘못, 친구에 대한 잘못? 친구를 축하해 주는 거?
부모님의 사랑?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칭찬해 주는 선생님?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구박하겠지요. 그죠? 누구겠어요? 이건가?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개새끼 사랑이랑 비교해요?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뭐예요?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너네한테 뭘 바라냐? 너네한테 뭐 바라고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 갚아라 하고 지금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가장 비슷한 게 이거긴 한데. 걔를 막 유기견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걔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한영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할때이 시의 주제예요. 한용운이 활발한 시 창작 활동을 펼쳤던 당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아까? 조국이 떠올라야 돼요. 승려가 나오면 뭐라고? 절대자 가로치고 부처 가로닫고 그지? 그러면 주제는 뭐야? 조국이 들어간 거야. 뭐가 좋을까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쓸 수도 있어야 돼. 우리 다시 한번 절로 돌아가 보면요. 주제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죠? 진정한 사랑이에요. 맞아? 근데 이걸 조국으로 본다. 조국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보면 진정한 사랑이고, 종교로 보면, 그죠? 절대자의 사랑이 되는 거고, 이런 조국으로 보면은 뭐예요?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 그 정도 되겠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 씨, 여기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로 이거. 오케이?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냥 이거야. 이거 절대자 넣고 조국 넣고 그냥 사랑 넣으면 돼. 조국 사랑. 오케이. 거기까지도 콜. 맞아. 알았지? 응?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것도 사랑. 누구? 그냥 상대에 대한 사랑. 그지? 맞아? 절대자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비슷하죠? 맞아? 안 어려워. 저렇게만 해도 맞아. 이거를 한 단어도, 조사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외워버릴 테다 이러고 외우다가 조국 독립 을이 아니라 조국에 이래버리면서 이상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못 외우는 애들인데 간단하게 외워, 외울 때는. 자기 편안하게 외워. 다음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이 시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홍한 미소 건강, 백발 미소 죽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치유. 이 시에 당신은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승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작가죠? 응? 작가. 그 다음에 배경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작가야. 답은 뭐가 좋을까요? 지우는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 감동인가요? 독자가, 봐봐요. 독자가 아니라 뭐요? 지우는? 이건 작가에 초점을 둔 거죠? 맞아요? 작가에 초점을 둔 거예요. 답 아니죠. 영채는 작가와 현실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했어요? 얘는 뭐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석한 거죠? 아이씨, 작품 자체에, 그냥 작품 자체에. 오케이? 응? 작가 아니야. 응? 작가 아니야. 틀렸어. 영채는, 그러지. 맞아? 답은. 자, 그 다음에 소신 꽃신이 나와요. 꽃신이 나온단 말이야.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 그거 뭐 과거도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그죠? 맞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뭐라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다시 와요. 그죠? 현재에서 과거 갔다가 뭔가 그거 갔다가 과거 갔다 현재로 와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에서 과거 갔다 다시 현재로 와요. 과거 갔다 다시 오는 거요. 그죠? 오, 그것만큼은 기억이 나요. 그럼 답은 그냥 2번. 꽃씨는 2번. 과거, 그 현재 과거 현재. 자, 심리가 직접 드러난 경우가 조금씩은 있죠. 그죠? 잘안 하지만 드러나요. 꽃신을 사고 싶지만 망설이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대요. 그죠? 시대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피란민. 꽃신장이? 꽃신장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잖아. 그지? 꽃신장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 꽃신장이 봤어? 어제는 꽃신도 못 만져봤어. 톡 까놓고 고무신 밖에. 드라마에선 봤지. 그지?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실물을 보지 못했어요. 다음 문제. 이 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가 좋을까요? 3번이 좋은가요? 나는 꽃신장이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꽃신장이의 딸과의 결혼을 확신하고 있어요. 3번. 보기와 같은 해석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 찾아서라 그러면 한 글자도 띄어쓰기도 틀리지 말고, 그치? 똑같이 가서 찾아서 해야 돼.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꽃신장의 찾는 손님을 해마다 주로 대신 그들이 우리 집 와서 고기를 맞추러 혼인 얘기를 하였다. 어디?
그러지요. 요걸 쓰세요. 꽃신장인애를 찾는 손님은 해마다 줄었어요. 대신 고기를 먹어요. 꽃신이 비싸겠지. 그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야. 비쌀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꽃신이 장인이 만들면 자 한복이 한 100, 돈, 요즘 시세로 따지면 돈백이다 쳐봐. 그지? 그 한복도 어디서 나온 거야? 한복 공장에서 나온 거야. 그치? 무슨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건 절대 아닐 거야. 그지? 이게 카다로그를 준단 말이야. 무슨 한복 해서 이렇게 책을 줘. 이게 해가지고 요 한복이요 이러면 요 한복이 와. 응? 그렇게 한복 사는 거야. 한복집 가면은. 응? 꽃씨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많이 받아야지. 50만원 100만원은 받아야지. 근데 니 같으면 꽃신을 한복이면 몰라도 그지 꽃신에다 그 정도 투자하겠어? 아, 전 꽃신 심을 거야. 고기 사 먹어야지. 그지 고기 사 먹어야지. 그죠? 고기를 맞추며 혼인 얘기를 했다. 저게 좋겠다. 다라에 나타난 나의 심리. 다와 나. 다. 여기 우리 교사용에는 이 줄거리가 있죠. 그죠? 꽃신장이 딸에 대한 구원의 뜻을 전했어요. 다의 내용은 따님에게 장가 들겠소. 그죠? 그 다음에 라는 꽃신장이 딸과의 결혼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마지막에 쑥스러움이 있네. 그지? 나는 겸연쩍은 마음이 부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지? 쑥스럽대요. 결혼을 확신해요. 쑥스럽고 기대감, 그지? 기대감이 딱 좋네요. 읽어볼까요? 다에서는 구원하기 전과 전 긴장감과 구원 후의 쑥스러움이 나타나 있고 라에서는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나의 설렘이 나타났어요. 설렘. 아, 설렘이. 자꾸 그 1,000원짜리 그 주물럭 주물럭 해서 먹는 설렘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